현민 나 빨리 전화기 켜봐라. 나 이 또라야. 한번 팔지. 하나 사줄만도 하다. 수원으로 오세요. 내가 수원이야 임마. 네. 야, 이 시장 아니? 맞나? 잘 남자. 아, 야. 술 따다가지고 많이 누르네. 야, 오늘도 여전히 무릎 빠진 거는 포기 못하셨네. 배 안 고프세요? 배고파. 어제도 또 술 먹었어. 우리 어디 가요 오늘은? 쉬고 싶어. 어디 가요? 일하러. 아. 캐주얼 하시네요 정말. 무릎이 시리다 시려. 이게 뭔데? 야, 안에 뭐냐? 어, 뭐야, 야, 이거 불편하다. 저분들 뭐 알바생들이세요? 직업은 갑자기 빠지는 거야. 화장품 회사예요? 직업분이세요? 네. 되게 잘생기셨다. 같이 다니실래요, 저희랑? 저희 일단은 실망. 한 분씩 발, 신발 한 번만. 네, 양말도 한 번만. 괜찮지, 지금? 야, 뽀얗다 그래도 살이. 뒤에다가 발라주세요. 각질을 이제 녹여서 수분을 채워주는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거는 고체 치약이에요. 치약이에요? 고체 치약은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엄청 이게 싸다는 거. 입에 묻었어. 치즈 치즈 누나가 한번 닦아줘. 이렇게 칠칠 맞은 남자친구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고체 치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야, 나 그냥 러쉬 치약 쓸게. 역하고. 러쉬는 역하다? 나중에 러쉬에서 이렇게 이직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연봉 두 배. 생각 좀 해볼게요. 평균 99.9% 들어가 있는 페브릭 미스트인데. 페브리즈가 여기 브랜드예요? 아니, 페브릭. 옷에 뿌려서 괜찮은 거죠? 화이트 머스크는 남자들이 쓰시기 좋아요. 화이트 마스크는 없는데 여기? 머스크 멈추나. 어디다 뿌려 너는? 며칠 만에 돌 떨어지지 않았다. 피디님, 아까 담배 쪘네 많이 나던데 한번 와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을 사랑받게 이 안에 티는 저 뭐냐? 안 없어지는. 좀 많이 뿌리셨나? 많이 뿌려요. 어디 가냐 근데 또. 아, 현민 나 빨리 전화기 켜봐라. 나 또라야. 한번 팔지. 하나 사줄만도 하다. 수원으로 오세요. 저 지금 촬영 중이에요. 수원. 수원이야 임마. 강남에 아는 데랑 한번 갈까?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아야진 생태탕. 아니 이모들이 이런 거 사. 여기 이모들 알아 나. 이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모님 1인분이 얼마였지? 난 8,000원. 아이씨. 야, 우선 <웃음> 먹어. 이모님. 올해 마흔? 45살입니다. 내가 마흔하라고. 먹으면서도 막 쪼여온다. 그니까 어딜 가야 되나? 몰라, 전화해봐. 혹시 거기 그냥 1층으로 된 카페예요? 뭐예요? 형이 뭐 하십니까? 좀 이따 그냥 만약 일산 쪽 가면 잠깐 얼굴 볼까요? 얘는 진짜 뭐 촬영이랑 얘기를 안 해. 이런 황금 인맥들과 서서히 벌어지는 거야, 이거 하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집 프로그램 소개하는 방송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잠깐 같이 해도 될까요? 네네네. 손님들이 식사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뭐 칙칙칙 탈취제 같은 거를 뿌리잖아요. 페브리즈? 우리가 제품면에 써가지고. 아니에요. 여기 백화점 1층에 있는 명품 매장 향수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라인을 써가지고 향은 좋죠, 솔직히. 생태탕을 먹고도 사람들이 말끔하게 나갈 수 있게. 나갈 때조차 향기를 남기게 해주는 거라. 참여하는 거. 오! 오! 어, 감사합니다. 바깥 기사네요. 아, 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계신가요? 방판을 하고 있어요. 손님분들이 식사하고 음식 냄새 좀 배고 이러니까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나시 그? 제키 장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41입니다, 사장님. 네? 41살이에요. 네. 옷에 뿌리는 거예요, 사장님. 식사하고 가시는 분 손님분들 주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 그거 두 개 줘버려. 어, 진짜요? 저도 쿨하게 김밥 한 줄 사겠습니다. 김밥 1,000원, 2,000원인 줄 알았더니 5,500원. 아니, 김밥만 생각해가지고.
가서 난 어떻게 대표님을 공략하는 거예요? 거기 분위기를 모르겠어. 직원들은 20명 가까이 있는 거 같은데. 되게 크네. 워크숍이. 안녕하세요. 위에가 무슨 사무실인데요? 외식의 사무실. 쇼룸. 백하고 시계하고. 프로그램이 뭐지? 방판단이라고 방문 판매하는. 네. 물건이 괜찮은지 어떤지 또 대표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피부 관리를 평소에? 엄청.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40 초반? 60? 저희가 좋은 게 있으니까 대표님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 고체 치약은요, 가글처럼. 얼마예요? 만 원짜리 그리고 2만 9천 원. 주세요. 이거는 갖는 곳마다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 이걸로 하나만. 5개. 그러면 지금 재고한 거 볼게요. 이렇게 화끈하게, 통 크게. 처음이에요. 화끈하신 분이. 보지를 못했구나.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 뭐, 뭐. 너무 힘내는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벗어난 거죠. 아, 지금 잠깐만. 얘기 안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얘기 안 되는데 잠깐만. AD로 막 딜러한테 전화를 왜 해요? 야, 디스크 터지는데 딱 발라도 좋은 화장품이 있는데. 야, 이런 거 하나. 이게 애프타입 아니야? 속나. 넌 이런 거지. 옷 색깔이랑 빨갛지? 아, 뭐야, 형님. 옷 색깔이랑 빨갛지? 아니, 근데 피치 있는데. 한번 엄마한테도 한번 상의도 네. 해보고. 선남금 넣는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괜찮은데? 뭐야? 어? 아사이베리인데 한번 시원하게 한 잔. 능그렁이처럼 잘한다, 니네. 손님 세차 냄새 나는 것도 진짜. 기쁨으로 쓰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풋크림. 아니에요, 괜찮아. 고체 치약. 아니요, 아니, 괜찮아. 팩도 좋아. 금 들어가 있는 한국 팩이거든. 나 또 호기심. 찾기만 하면 되지. 진짜 좋아하겠는데.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좋아. 한 팩에 3,500원 꼴인 거지. 그래, 진짜 넌 네가 필요한 것만 사는구나. 여기 압구정에 압구정 K플러스 있잖아. K플러스는 지금도 가세요. 내가 다 왔다 그래도. 근데 여기 진짜 섭외 없이 온 거야. 일단 전화 한번 보면 돼요. 나도 안에는 처음 와보는데. 누나 회사예요? 네네네. 얼굴 뵐려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네. 그 현빈이 언제부터 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6부터 휴두 테스팅 투어 팬미팅. 현빈이라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으면 뒤꿈치에 뭐가 조금 있으니까. 힐밤, 고체 치약. 오, 이런 게 있어요? 누구? 로 헹구시면 돼요. 너무 개운하다.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글오글. 어, 뱉어. 먹으면 안 돼. 먹었다고요? 삼키면 안 돼. 똥으로 다 나와요. 기증하고 가는 거야? 어, 판매하는 프로예요. 하나를 사시면은 카드 결제하는 거야? 카드, 예, 카드도 받아요. 반려동물도 키우시는 분들 많고. 아, 애기 키우시는 분들 많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결혼하시네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보여. 아, 진짜? 우리 수량이 몇 개 없어, 근데. 우리 그냥 세 개밖에 없어, 지금. 계속 봐봐. 어, 빨리 손드세요. 빨리 손드세요. 세 개밖에 없어. 이게 권현빈 화력이에요. 엄청 팔았어, 엄청 팔았어. 형 키가 너무 커서 불편해, 형이. 아, 앉아서 인사받으세요, 앉아서. 아, 오셨군요. 아. 소속 모델이 너무 팬이라 사진 한번 찍고 싶다는데. 잘하시네, 많이, 여기. 형, 여기 올라가 계세요. 형, 여기 올라가세요. 아, 싫어, 쓸래. 제가 자체적으로 맞출게. 하나, 둘, 셋. 아, 수고했어요. 우환이 올 것 같아. 최선을 다했다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줬지? 6만 9천. 거의 7만 원짜리 많이 판 거지. 근데 이걸 또 가져가겠지, 뭘. 마이너스야, 또? 형이 가는 데마다 뭐 팔아줘야 된다, 돈을 써줘야지 사준다. 그렇네. 다 내 잘못이야. 100만 원 정도? 뭐 팔면 댓글 제일 센 거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면 되지 뭐. 팔았으니까 약속 지켜야 돼. 댓글에 좋은 것만 달아주세요. 방문 판매단 마인드 컨트롤에 온 것을 환영해. 이건 네가 다음 영상을 누르기 위한 첫 걸음이야. 방문 판매단 다음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화면에 비친 현우 터진 널 봐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머금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걸 봐봐. 그리고 내쉬는 거야.
노잼이라 생각했던 건 예스잼이 돼 있고 예스잼이라 생각했던 건 개존잼이 돼 있어.